이제 각 그거 갖고 와야지. 호박이랑 뭐부터 넣어? 아 이거 안 입는 거. 그래, 그거부터 넣어. 호박 넣어. 이거 끓거든 너? 1차로? 네. 호박을 지금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안 넣게. 나중에 넣어야 될 거야, 호박은. 오! 이게 혹시 몰라서 여기 가루김도 있어야 되잖아. 김장김치를 빨리 꺼내자. 네, 상관. 김장김치, 김장김치 꺼내. 여기는 향후드는 거고. 오, 디디등. 얼었다, 얼었어. 오, 됐다, 됐다. 오, 됐어, 됐어. 자, 결국 여기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돼. 아, 진짜 이 먹이겠다는 일념도. 이거를 응, 하나 떼서 먹어봐. 어떤가? 떼서. 아, 해. 제가 먼저 먹어요? 어. 익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익었어. 진짜? 네. 근데 많이 익었어. 너무 맛있지? 진짜 맛이 제대로 익었어. 장난 아니야. 이제 잘라. 이거 가져가야지. 현미가, 아니 보통 국수보다 굵기가 일단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굵은 것 같아. 이거 옮겨야 되나? 이제 국수를 먹어보자. 그릇을 들고 일리 오세요. 하나를 들고. 아, 그렇지. 자, 자. 형. 되세요. 하고 국물을. 아, 국자가. 국자가 아유, 너무 작아. 맛이 어떠세요? 아유, 환상적인 맛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가 진짜 맛있게 익어갖고 국수랑 케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건져갔어요. 그렇지. 이게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오늘 분명히 간단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세상에 간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니 여기 따뜻한데 좀 만져. 근처도 못 왔어 오늘 하루 종일. 아, 허리도 아파. 아, 너무 좋다. 가만있어 봐. 뭐 좀 없나?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그래? 아니 무슨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거밖에 그래. 없어. 오이밖에 없어? 한 모금 해. 섭섭하다. 아, 뭔데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아니 물을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먹니 너는. 아유 참. 이거 드세요. 어 네. 고마워. 아 추운데 이거 먹을래. 맛있다. 맛있어. 근데 막 겨울에 피부가 좀
땡기고 그러지 않아? 왼쪽 얼굴이. 근데 가만있어 봐. 선배님 저 시상식 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선배님을 뵀잖아. 확실히 늙긴 늙었더라고. 확실히 늙긴 늙었더라고. 가는 세월 그 누구와. 아휴 선배님 요거 요거 하나 볼에다 올려봐. 아 이걸 붙여? 붙여가지고 어.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어 칼륨이 풍부할걸? 얘가 그래서 독소를 잘 뺏어가요. 몸에 열도 많이 뺏어가고. 그러면은 절반만 딱 붙였다가 뗀 다음에 이쪽과 이쪽에 차이를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 딱 붙이면 이게 효과가 컸거든. 아. 근데 이제 근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미 이제 피부가 좀 어. 받아들이고 뱉고 하는 이 기능이 좀 퇴화됐잖아. 깨지고. 어. 그러면 잘 좀 붙여봐. 아우 한번. 예. 아 예전에는 나 진짜 얼굴에 응. 잘 분장도 안 하고 그래도 피부가 좋아서? 그렇다고 해 그때 그랬어. 근데 갈수록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수정이 형이 나보다 3살 많거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형이라고 하면은 다 안 믿어. 왜? 너는 노안 안 왔냐? 좀 조용히 좀 있어요. 나 지금 운동하고 나서 10년 늙었어요. 그 전에 젊어 보인다 그랬어. 하룻밤에는 막 남자들이 막. 너 지금 내가 누워 있다고 혼자서 막 그렇게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나 야, 말은 안 하잖아. 웬만큼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배수진을 쳤어요. 거의 피부계의 이순신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가 더 늙지 않도록. 빨리 늙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